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인쌤입니다. 오늘은 밴드와 박스를 이용한 필라테스 전신 운동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밴드는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팽팽한 탄탄한 재질의 밴드를 이렇게 긴 거 준비를 했어요. 박스를 계속 가로로 길게 놓고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두 발과 무릎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밴드를 위쪽에 가운데쯤 맞춰서 이렇게 허벅지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살짝만 앞으로 보내서 무릎을 약간만 덮는 정도까지만, 그리고 나서 내 허벅지 밑에서 얘를 크로스, 그럼 발과 무릎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크로스해서 양손으로 잡았어요. 좀 팽팽하게 막 여유롭게 안 잡으셔도 돼요. 좀 짧게 잡아주신 다음에 내쇄골을 활짝 열어주고 엉덩이 위에 척추가 쌓여있는지를 느껴보실 거예요. 거기에서 내 등과 팔에 힘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 밴드를 약간만 당겨주세요. 네, 힘만 느껴지면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내 무릎을 양옆으로 열어보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와 볼게요. 자, 다시 내 팔과 등의 힘을 유지한 채로 무릎을 열려고 생각, 거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자, 이 무릎이 닫혀 있다가 열리는데 그거를 해주는 근육이 누구냐 하면 엉덩이 옆쪽 위쪽 여기 근육을 느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 힘의 팽팽함, 엉덩이의 힘 느껴주실 거고요. 걔 안 풀고 무릎을 살짝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운동, 힘 줬다 뺐다 이게 아니라 줬어요. 그 힘을 유지하고 무릎을 닫았다가. 그래서 아, 무릎을 닫아도 엉덩이를 쓸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열었다 닫았다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번 더 엉덩이.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또 세 번 더. 둘. 마지막 한 번이요. 팽팽하게 벌렸어요.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 느끼고 느꼈어요. 천천히 돌아온 다음에 아주 좋아요. 자,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밴드 다시 한번 좀 팽팽하게 엉덩이에 힘으로 벌려줬어요.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아주 좋아요. 엉덩이에 힘 유지하고 팔을 앞으로 뻗었어요. 양손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위로 들어요. 거의 안 보여도 돼요. 맞아요. 다시 둘, 위. 맞아요. 또 셋. 텐션이 약하시면 조금 더 위로 드셔도 돼요. 전 굉장히 강한 텐션의 밴드를 쓰고 있어서 많이 못 들고 있어요. 세번 더. 그래서 엉덩이 느끼면서 어깨도 같이 쓰는 겁니다. 두번 더. 마지막 홀딩. 3, 2, 1. 천천히 풀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밴드를 빼주신 다음에 어깨 너비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 위쪽으로 쓱 들어볼게요. 내가 어깨를 으쓱 하니까 밴드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목이 길어질 수 있게 끌어내릴 거예요. 다시 어깨를 으쓱 끌어내리기. 자, 하면서 날개뼈, 등 뒤쪽 흉곽 뒤에 붙어 있는 날개뼈를 한번 느껴보실게요. 으쓱할 때내 날개뼈가 위로 같이 올라가겠죠? 끌어내릴 때 날개뼈가 내 어깨를 내렸다라고 생각. 한번 더. 이번에 갈 때는요, 내가 으쓱을 할때 흉곽을 통째로 들고 올라가셔서 옆구리 사이사이 공간을 만든다라고 생각. 그러면서 내 허리, 척추가 같이 길어져요. 자, 이번에 내려올 때 갑자기 내 옆구리랑 척추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걔네를 든 채로, 길어진 채로 내 목만 슥 가볍게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다시 내 옆구리 길어지기. 길어진 채로 내 목만 쓱 꺼내놓기. 다시 가볼게요. 그럼 하면서 내 허리와 옆구리 사이는 압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가벼워져야 되고 목도 가벼워져야 돼요. 그럼 무거운 애는 내 엉덩이만 있어요. 마지막 허리 길게 뽑은 채로 목 길게, 그 느낌 유지하면서 손가락 쫙 펼쳐주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오른쪽 위로 사이드 투 사이드 길게 뽑아줄 거예요. 앤 돌아와요.
왼쪽 위. 에너 두 세트 더. 둘. 앤 왼쪽. 마지막 하나. 앤 왼쪽. 오케이. 돌아와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다 보면 정강이에 닿는 위치가 올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오면 팽팽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내 손을 뒤로 밀어보세요. 그럼 겨드랑이 뒤와 팔 뒤쪽에 힘이 들어옵니다. 다시 천천히 풀어주고 다시 또 당겨요. 손 이제 잡으셔도 돼요. 주먹 쥐어서. 또 돌아와요. 이제는 체스트 익스펜션으로 갈게요. 팔을 완전히 필수 있는 대로 잡아주시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당겨서 여기 박스에 걸린다? 그럼 좀 얇게 잡으셔도 되니까 내 겨드랑이 뒤와 팔 뒤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 거기에서 뒤로 당기면서 체스트 익스펜션, 고개 왼쪽, 앤 오른쪽. 돌아오면 스르르 잠깐 풀었다가 다시 당겨서 오른쪽, 앤 왼쪽. 돌아가기. 요렇게가 한 세트였어요. 다시 둘. 체스트 익스펜션. 동작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흉부가 확장이 돼야 되겠죠. 폐가 확장이 돼야 돼요. 호흡이 깊게 들어가고 흉곽을 크게 넓혔다가 마지막 한 세트. 후, 반대. 후, 돌아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는 이렇게 돌아앉아 주신 다음에 끝에 걸쳐 앉아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른발 볼을 이렇게 걸어 주세요. 그리고 짧게 잡아 볼게요. 오른발 볼. 맞아요. 쭉 한번 펴 볼게요. 그렇죠. 다시 핀 상태에서 내 발목으로 서클을 그려줄게요. 반대로도. 오케이. 자, 멈춰주신 다음에 밴드가, 팔이 날 도와주고 있으니 롤백 천천히 놓을 건데 반동 없이 최대한 분절을 해서 앤 올라, 올라. 갈 거예요. 가볼게요. 분절. 척추. 분절. 앤 머리부터 당겨서 갈비뼈 하나씩 올라오기. 목이 숨지 않도록 둘. 앤 둘. 또 셋. 앤 셋, 또 넷, 앤 넷. 걔를 반으로 접어서 더 팽팽하게 만들어 볼까요? 다섯, 앤 다섯. 두개더 여섯, 앤 여섯. 마지막 일곱. 앤 일곱 올라왔으면 그대로 요거를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오른발 왼손으로 잡을 겁니다. 최대한 당겨서 왼쪽으로 보내보세요. 그래서 허벅지 옆쪽 늘어나게. 손뭐 박스 잡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늘어날 수 있게. 오케이. 돌아와서 발 바꿀게요. 왼발에 끼워주기. 뻗어주기. 발목으로 서클,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롤백. 앤 롤업. 또, 둘, 앤 둘.
새 밴드를 느끼고 에너. 만약에 저희 엄마처럼 톡 떨어진다, 이걸로도 반동을 쓸수 없다. 그럼 내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갔다가 거기서 올라오실 거예요? 그냥 어떤 범위에서 톡 떨어지고 어떤 범위에서 반동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찾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연습. 네개 더. 네 개. 또세개 더. 세 개. 둘. 마지막. 마지막 올라왔어요.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내 골반은 그대로 든 채로 발만 오른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천천히 돌아와서 풀어주세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박스 앞쪽으로 가서 서서 양손으로 어깨 너비로 얘를 잡아주신 다음에 허벅지 앞쪽에 이렇게 갖다 대주실 거예요. 두 발은 V자를 만들어서 피자 한 조각 정도 딱 들어갈 만큼.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주세요. 오케이. 뒤꿈치를 한번 번쩍 들어볼게요. 지금 골반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골반을 느끼면서 그대로 뒤로 돌 건데 발가락하고 발볼을 그대로 둔 채로 뒤로 싹 돌아서 뒤꿈치를 내려요. 그럼 이때 내 양쪽 골반은 반대쪽 벽의 정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제가 돌았거든요. 그럼 오른 엉덩이가 계속 안 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오른 엉덩이를 앞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면서 양쪽 무릎을 다 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탁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줘요. 계속 보내면서 척추 위로 뽑아요. 양손 멀리 뻗어 내려가지고 내 양쪽 허벅지에 닿는지를 느끼면서 양손 뒤로 보내줘요. 팔 뒤에 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뻗어서 위, 엠, 번쩍 들어서 정면은 착지. 그렇죠. 다시 위, 엠. 오른쪽으로 돌아볼게요, 이제. 그럼 왼쪽 엉덩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왼쪽 고관절 앞이 쫙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양손, 그렇죠. 왼 엉덩이 계속 앞으로 보내주면서. 맞아요. 뒤로 팔 펌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앤 앞으로. 앤 업. 앤 돌아, 돌아, 와서. 잘하셨어요. 다시 둘. 돌고 돌고 돌고. 고관절 앞쪽을 늘려주면서 자리 찾아서 팔 펌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엔, 업, 업, 업. 엔,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반대쪽. 돌았어. 그렇죠. 엔, 팔 펌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엔, 업. 돌아. 돌아, 뒤꿈치 다운, 내려 주셨어요. 네, 왼발을 뒤로 멀리 뻗어서 이렇게 박스 엣지에 발가락이 끼워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거리 조정 조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맞아요. 오케이. 자, 그대로 난 바닥으로 앉을 거예요. 얘를 더 뒤로 민다기보다 그냥 바닥으로 앉아서 다을락말락 앤업 올라가요. 다시, 둘, 앤 업, 또 셋, 앤 업, 넷, 업, 다섯, 왼쪽 허벅지 앞쪽과 오른쪽 고관절, 일곱, 마지막, 홀딩, 홀딩, 일어났어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내 오른쪽 고관절을 접어 보실게요.
오른쪽 고관절. 끌어줘. 사실상 양쪽인데 오른쪽이 집중하라는 듯. 그래서 접어서 접어서 내려가기. 앤 올라오기. 맞아요. 왼쪽 고관절 살짝 앞으로 닫아주세요. 다시 둘. 앤 올라오기. 맞아요. 손 계속 뻗고 앞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내발 쪽으로 내려서 쓸면서 가고 싶다 상상하면서 오셔도 됩니다. 허리는 편 채로. 그렇죠. 다시 허리를 편 채로. 앤 업. 많이 못 가도 되니까 허리가 말리지는 않게. 네개 더. 업. 그렇죠. 세개 더. 업. 앤두개 더. 업. 마지막. 하나. 그대로 손으로 바닥 짚을까요? 허리 말려도 돼요? 바닥. 그렇죠. 손 바닥. 그렇죠. 오른발 위. 그렇죠. 왼발 앞. 맞아요. 오른발 제대로 된 자리인지 확인, 느껴보고 중심 찾으면 천천히 일어나세요. 맞아요. 아주 좋아요. 앉아볼게요.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앤 여섯, 또 일곱, 마지막 여덟, 홀딩, 3, 2, 1, 올라가세요. 자, 이제 손 내려서도 되고, 고관절 접기. 앤, 업. 그래서 중심 잡기, 손 뻗는 게 편하시면 뻗으셔도 돼요. 둘, 앤, 업. 또 셋, 업. 넷, 업. 다섯. 내가 고관절을 접는 데 있어서 무릎이 불편하면 무릎을 접으시는 건 되지만 무릎을 접는 운동은 아니에요. 두개 더. 둘. 마지막. 하나. 하고 무릎도 접어도 되고 척추도 말려도 되니까 양손. 그렇죠. 왼발 뒤. 엉덩이 번쩍 들어서 다운독. 엉덩이 낮추면서 플랭크. 발 위치 조금 뒤로 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몸 일직선 만들기. 그렇죠. 오른발 아래로 내려주고 무릎 꿇기. 그렇죠. 왼발 내려주고 무릎 꿇기. 아주 좋아요. 그대로 밴드는 그냥 앞에다가 두실 거고요. 어깨 밑에 손바닥 와 있는지 한번 확인. 그렇죠. 무릎은 엉덩이 밑에 와 있는지 확인. 맞아요. 무릎 조금만 더 뒤로 보낼까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쭉 밀어냈어요. 왼무릎 왼쪽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하나. 그렇죠. 앤 둘. 아까 밴드를 팽팽하게 만들던 그 느낌으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반대의 오른무릎.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돌아왔어요. 자, 이제는 이 밴드를 앉으셔서 골반 너비로 무릎을 벌려놓은 채로 밴드를 위에다 묶어주실게요. 골반 너비 정도로 묶어주세요. 자, 되셨으면 그대로 내 브리지어 끝라인 쯤이 박스 엣지에 닿을 수 있게 천천히 누울 거예요. 그럼 그만큼 가깝게 뭐 발이나 엉덩이를 옮기셔도 되겠죠? 누우면서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 가슴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열린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상체가 컬어 올라와서 바닥과 수직이 됐어요. 골반 말리지 않게 조심. 그리고 나서 내 두 팔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보세요. 그럼 밴드 살짝 팽팽해질 거예요. 그거 느끼면서 브릿지 발바닥으로 당겨서 올라가요. 쭉 올라갈 때 상체 최대한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 앤 다운. 또 둘. 앤 다운. 앤 셋. 또 넷. 다섯. 무릎을 앞으로 내민다고 생각.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 번 더. 열, 거기서 밴드 팽팽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운. 내려와서 상체도 눕고 잠깐 휴식. 이제 박스의 옆으로 누워주실 거예요. 어깨가 박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어깨 밑에 팔꿈치로 이렇게 지탱을 해주시거나 팔베개를 해주실 거예요. 난 이게 불편하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셔서 팔베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거기에서 내 옆구리 그냥 푹 파져 있는 거 아니라 내 복부에 힘으로 끌어올려놓고, 그러니까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힘 푼 거 아니라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발을 붙여주신 다음에 양쪽 무릎을 이제 오픈. 근데 지금 왼발이 저는 위에 있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오른발 쉬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오른 다리도 왼다리처럼 이렇게 여는데 박스에 막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똑같이 해서 얘는 박스를 밀어줘요. 다시 천천히 해서 끝까지 닫으세요. 또 둘. 끝까지 닫으세요. 셋. 네.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홀딩. 거기에서 왼다리를 쭉 뻗을 거예요. 뻗고 나서 손목 앞에 잡으셔도 돼요.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다가 오른다리 버텨요. 앤 둘, 앤 업. 또 셋, 앤 업.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홀딩, 홀딩. 자, 이 힘을 유지하세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유지하면서 왼손으로 박스 앞을 짚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박스를 짚어요. 끌어줘. 그러면서 내 복부 힘으로 쓱 끌어올리면서 내 오른발 짠. 끌어줘. 맞아요, 맞아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고양이 기어 가는 자세 갑자기 됐죠? 왼발 쭉 뻗어서 바닥에 닿을랑 말랑 했다가 위로 앤 둘, 또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홀딩, 홀딩, 홀딩. 천천히 왼무릎을 내려요. 바로 뒤돌아서 누워요. 오케이. 두 무릎 발 붙여주신 다음에 무릎 오픈하기 가볼게요. 양쪽 무릎 오픈. 앤 천천히. 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홀딩.
거기에서 오른다리를 쭉 뻗어요. 바닥에 내려갔다가 내가 갈수 있는 만큼의 업 올라가요. 또 둘, 업, 셋, 업. 왼다리도 힘을 주고 있어요.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홀딩, 홀딩, 홀딩. 자, 이 느낌 유지하면서 오른손으로 박스 앞에 짚고 왼손으로 짚으면서 쓱 올라와서 맨무릎. 그렇죠. 그대로 오른다리 쭉 뻗어 바닥에 닿을랑 말랑해 넣어. 맞아요. 둘, 앤,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들었어요. 홀딩, 홀딩, 홀딩. 돌아와서 두 무릎이 골반 너비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왼 무릎 이제 왼쪽으로 들어볼게요. 아까 했던 거. 그렇죠. 앤, 내렸다가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홀딩, 힘 풀어주기.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홀딩 앤 다운. 잘하셨어요. 그대로 내 고관절이 요 엣지에 걸릴 수 있게 엎드려 주실 거예요. 엣지에 걸리면 두 발은 붙여 주실 거고요. 그리고 천천히 엎드리셔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거나 박스 잡아주셔도 돼요. 내가 편한 대로 하실 거예요. 내 척추는 너무 동그랗게 말려있지 않게 내 가슴만 살짝 열어준 상태. 아주 좋아요. 거기에서 내 고관절 기준으로 접혀 있잖아요. 박스 엣지에 닿아 있잖아요. 고관절을 펼쳐서 내 발을 들어 올릴 거예요. 업, 끌어서 쭉발 붙여주고, 맞아요. 무릎은 팽팽하게 벌려주고, 앤 내렸다가 둘, 업, 셋, 업. 아랫배는 쏙 집어넣고 발로 천장을 밀어낸다 생각하면서 다섯 개 더, 앤, 네 개, 세 개, 두 개. 마지막 홀딩 앤 다운. 좋아요. 이제는 가슴이 박스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앞으로 쓱. 두 다리 팽팽하게 벌려주면서 다리 쭉 뻗어보세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리 들수 있는 최대한 들어보세요. 많이 못 들어도 되니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자, 든 상태에서 발목 플렉스로. 그렇죠. 바깥으로 벌리기 다섯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인으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렉스로 다섯, 넷, 셋, 둘, 하나, 포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플렉스, 앤, 포인. 이제 힘을 쓱 푸셨다가 살짝 더 앞으로 올 거예요. 그렇죠. 윗배가 바깥으로 이제 나왔어요. 두 다리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내 윗배가 바닥으로 꺼지지 않게 내 복부에 힘.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시선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꺼내서 꺼내서 스완. 앤, 다시 중립. 또, 둘, 앤, 중립. 앤, 셋, 앤, 중립. 두개 더. 마지막, 손으로 바닥을 당기며 앤 중립 왔어요.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와서 골반 앞쪽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중립을 찾으러 내려가요. 엉덩이에 힘,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올라와요. 시선부터 쭉 올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 다리, 엉덩이의 힘으로 얘를 차다보니까 내게 스완 다이브. 그렇죠. 다이브. 맞아요. 네 개. 앤세 개. 또, 둘. 마지막. 하나. 앤 업. 앤 다운. 그대로 팔꿈치 내리고 그냥 거기서 이마 올려놓고 투 휴식. 천천히 올라 오셔서 그렇죠. 양손으로 박스를 짚고 고양이 기어가는 자세가 딱 됐죠. 이제 밴드 안 팽팽해도 괜찮아요. 엉덩이부터 동글 말아서 허리 뒤쪽 늘려줄게요. 지금 계속 펼치는 데 썼으니까 동그리요. 다시 돌아갔다가 한 번만 더 동글. 오케이, 돌아왔어요. 자, 그대로 왼 다리 뒤로 한번 쭉 뻗어보세요. 그럼 밴드가 팽팽해질 거예요. 자, 거기서 최대한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이 느낌을 유지하면서 동글해 보세요. 그 왼발이 많이 내려오진 못해요. 계속 팽팽인데 동글은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내려오긴 하겠죠? 다시 중립. 왼발 최대한 팽팽하면서 동글. 엔 돌아가요. 마지막 한번 더. 팽팽한 채로. 오케이. 반대쪽도 세 개만요. 오른 다리 뻗어서 팽팽이요. 거기서 동글. 허리 뒤도 동글해줘야 돼요. 다시. 또. 둘. 마지막. 세. 오케이. 돌아왔다가 내 발끝을 박스 끝쪽에다 두시고 요렇게 올라와 볼게요. 그래서 손발이 다 박스에. 그렇죠. 내 척추 동글 말아줘요. 동글만 상태에서 뒤꿈치만 내리려고 해보세요. 에, 둘. 갈비뼈 천장에 매달아 놓고 세. 두번 더. 둘. 마지막 뒤쪽 시원하게 늘려줘요. 늘린 채로 왼발이 바닥, 오른발도 바닥. 손이 쓱쓱 걸어와서 롤 올라오면 끝! 수고하셨습니다.